안녕하세요, 잠입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컨트롤러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제품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6 발매 이후로 가장 핫한 올버튼 컨트롤러 제작사인 코스모엑스의 M16 플러스 블랙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코스모엑스 측으로부터 제품을 지원받아서 제작했기 때문에 저의 첫 제품 광고 영상이 되겠네요. 언제나 많은 응원과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언박싱부터 시작하죠. 자, 이게 M16 플러스 블랙입니다.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이 녀석을 먼저 봐주세요. 이 녀석은 제가 이전에 구매했던 코스모엑스의 M13이라는 컨트롤러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계열 크기에서는 상당히 만족한 녀석이었죠. 하지만 약간만 더 욕심을 내서 레이저 키친처럼 양쪽과 아래쪽에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있는 노트북 사이즈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을 채워준 제품이 바로 이 M+죠. 보시다시피 M16+는 M13보다 더욱 넉넉해진 사이즈의 이점으로 인해 예전보다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M16+의 사이즈는 가로 300, 세로 200, 두께 12.5mm입니다. 만약 제가 M16+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저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매트 블랙 컬러에서 느껴지는 겉모습의 고급스러움 있습니다. 현재 컨트롤러의 모드와 SOCD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미니 OLED 스크린 있습니다. 게이머의 감성을 한껏 충족시켜주는 RGB 애니메이션 물론 있습니다. 엠플러스의 오리지널 케이캡도 꽤 마음에 드는 편이고요. 보시다시피 USB-C 타입 옆에 USB-A 포트가 있고 이렇게 그룹 FTC 컨버터를 연결해서 패스스루 기름을 이용한 플레이스테이션 5의 격투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엠플러스의 뒷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동그란 모양을 한 총 4개의 미끄럼 방지 패드, 그리고 뾰족한 물건으로만 누를 수 있는 부트 버튼이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총 5개의 육각 나사가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미끄럼 방지 패드 아래에도 나사가 있기 때문에 나사의 개수는 총 9개입니다. 이 모습이 미끄럼 방지 패드를 모두 제거한 상태입니다. 컨트롤러를 너무 자주 여닫게 되면 미끄럼 방지 패드의 접착력이 약해질 것 같은 걱정이 들기 때문에 정기적인 컨트롤러의 점검이나 부품 교체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되도록 열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뒷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M+에 장착된 오리지널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컨트롤러의 뒷면을 오픈하니 내부를 보호하고 있는 아크릴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아크릴마저 제거해주면 M+의 내부에 자리 잡은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로프리사의 고스트 스위치로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게 오리지널 스위치, 그리고 이게 고스트 스위치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내부의 모든 스위치를 고스트 스위치로 교체했습니다. 그럼 사운드를 테스트해 볼까요? 정말이지 M+는 격투 게임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얇은 두께와 안정적인 크기, RGB 기능의 패스스루와 어렵지 않은 스위치 교체까지.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겠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M+ 컨트롤러의 가격은 무려 156,213원, 달러로는 112달러, 엔화로는 17,705엔입니다.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299달러의 레이저 키친의 컨트롤러와 비교하면 M+는 더할 나위 없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하우테42 코스모X의 M플러스 올 버튼 컨트롤러의 리뷰였습니다. 처음으로 제품을 지원받아 만든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